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CS 베어링입니다.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에너지 대란에 대한 우려감, 이것의 반사이익으로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들이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러면서 지난주에 급등한 CS 베어링, 과연 하지만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오늘 모두 상승하기는 좀 힘들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역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테마성으로 올랐다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 실적을 받쳐줘야 되는데 실적 확인이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 역시 한 분 주셨습니다. 과연 CS 베어링 오늘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잠실센터의 김병수 PB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CS 베어링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지난주부터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CS 베어링이 상승을 했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김병수 PB님이. CS 베어링뿐만 아니라 이제 CS 윈드 비롯해서 풍력 관련주, 뭐 태양광 관련주에서 많이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좀 사태가 심각해질 때는 약간 곡물 쪽, 사료 쪽이 많이 올랐던 기억이 드시고 실제로 이제 문제가 생긴 이후에는 아마 서방 쪽에 제재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제 에너지 공급의 불안감에 대한 그 불안감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래서 풍력 관심주도 풍력에 대한 관련주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시작이 될 거라는 예상이 가장 강합니다. 원유 가격은 당연히 올랐고 천연가스 등 이제 에너지 대체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풍력과 태양광 쪽에도 원자력까지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지난주 전까지로 돌아다 보면은 가스, 이제 풍력, 원자력, 태양광 등 이제 에너지 섹터에서 순환매가 아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게 풍력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한번 쉬었다가 가지 않을까 한번 더 가더라도 쉬었다 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이제 2020년 대비 94.4% 감소했습니다. 이 얘기는 매출은 있었지만 영업이익이 증가하지 않았다. 영업이익이 심지어 감소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된다면은 뭐 실적 부진이 가장 큰 이유였고 이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수주가 좀 부진하지 않았나. 특히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위에 무기업인 CS 윈드가 있었기 때문에 윈드 쪽에 대한 네. 베어링 이런 부품 같은 경우에도 조금 소위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특히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지정학적 테마성으로 좀 관심을 네. 받은 거기 때문에 한번 쉬었다가 가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CS 베어링에 대한 김명수 PB님의 의견을 들어봤고 김윤수 대표님은 역시 좀 실적을 체크해 주실까요? 네, 일단 CS 베어링이 그냥 CS 윈드의 자회사죠. 47% 지분 갖고 네. 있고요. 거기다가 베어링이라고 하게 되면 잘 회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으로 알고 계신데 특히 두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피치 베어링이 블레이드랑 로더라고 하게 되면 여기 날개 돌아가는데 이 앞에 여기고요. 네, 그리고 요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요. 네. 네, 그러니까 몸체에서 그 기둥하고 들어가는 회전하는 단계, 그래서 수평 축에 이어 들어가는 이 두 개의 베어링의 강점이 있는데, 네. 근데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바람개비를 생각하실 때 바람개비보다 한 100배, 1000배 큰 규모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베어링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 것이냐라는 관점 쪽에서 이쪽에 주력하는 부분들이 실적의 변화를 이끌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네. 거기다가 베트남으로 생산 비중이 많이 늘렸다가 여기서 설비 확장이 들어갑니다. 그런 쪽에서 보다 보니까 설비 잘 이어져서 히타치 쪽으로도 풍력이 알아주는 회사죠. 네, 이쪽으로도 납품이 들어가면서 실적의 변화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게다가 나머지 기타 플랜트용 설비나 선박 중장비용 부품도 들어갔지만 아직 매출은 미미합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같이 이 신재생 에너지가 과연 앞으로 얼만큼 더 확충되면서 의존도가 늘어나겠는가라고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지만은 신재생 에너지 계속 속도를 내고 있지만 생각만큼 또 장기적으로 이어질 부분들이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당장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라는 쪽에서 오히려 석유 관련된 정유 쪽에 대해서 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약간 아니진 않지만 여전히 확장은 돼가지만 오히려 지금 모멘텀은 살짝 좀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특히 작년 매출 자체가 위축됐습니다. 게다가 적자 전환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을지를 더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더 잘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쪽에서 어제 나왔던 부분들은 딱 중기 저항선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적 변화를 좀 더 체크를 해야겠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CS베어링이 지난 금요일에 모처럼 만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풍력 관련 종목들이 한때 소외당하고 있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게 풍력이 진짜 실제로 되겠냐라고 좀 의심하는 분들도 계신 상황이라서 일단은 지난주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반대 급부로 상승이 나왔는데 두 분의 의견은 일단은 오늘까지 또 상승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